광단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백광단기 꼭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단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금일 장면은 일단 SK 3호 SR 코베코 035입니다. 지금 부대가 저번 주에 입고됐는데 유럽이나 해외는 이미 뭐 코발코가 이 3호급이 이렇게 다 신제품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저희 국내에는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관상은 봤을 때 일단 뭐 틀려진 건 없는데 코발코 측에서는 버킷에 실린다고 이제 5파이 5파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많이 달라졌는데 실내 뭐 모니터나 뭐 여러가지 버튼 기능 버튼들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내 모양도 많이 달라졌고 요 정확하게 기능면으로 달라진 거는 코발코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게 저희 나라 뭐 전국 지금 1호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세 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두 대만 입고가 돼서 저희는 회전함 작업을 하고 집게 집게는 처음 들어오는데 HM 예 HM 업체가 이제 HM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분 다섯 분 다 HM 집게. 그다음에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저희 회전함 말고는 저희가 뭐 집게는 받아서 설치해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이제 선날 보강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전문으로 이제 선물 보강을 하진 않지만 저희 뭐 용접을 다 하고 하니까 뭐 물론 돈을 받고 하는 거지만 저희 이제 바쁜 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부정물 제작도 많이 밀려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선날 보강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서 끼고 할 겁니다. 외부에 뭐 모니터 상으로 이제 유량 조절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유량이 지금 기존 속도가 뭐 빨라졌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서 얼마나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고 이 장비는 DS6577 저희 저번 주 토요일에 입고됐는데 저희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제가 작업을 해서 링크를 안 차고 왔고요. 저희 쪽에 와서 이지락이 출장을 와서 이지락 링크로 교체를 하고 저희 이제 회전함 작업을 하고 집게는 저희가 이제 JK 스마트 집게인데 집게는 저희가 이제 받아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JK 쪽도 많이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이런 집게들은 좀 받아서 설치를 편리하게 빨리 설치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뭐 저희가 집게 저희가 이제 제품을 암을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집게를 달면 보통 업체에서 나와서 집게를 설치하면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저희는 뭐 20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더 있죠. 제가 바로 설치를 해드리니까 업체마다 틀리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웬만하면 뭐 집게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출고를 앞두고 있고요. 정품 더블 타이어 코발코 장비가 원래 이제 오늘이 1월 29일인데 2월 초에 입고가 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빨리 입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처 다른 도장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막 부랴부랴 도장을 금요일날 뿌려서 지금 주말간에 조금 말렸는데 건조를 시켰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건조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이 밝은 색종들은 특히나 건조하는데 저희가 뭐 석권을 쓰긴 쓰지만 그래도 걸려서 내일까지는 조금 더 건조시키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안쪽에서는 얀마 바이오 3호 캐노피 작업 저희 회전한 작업 끝났고요. 그 다음에 회전 라인이 없어서 지금 회전 라인을 이제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주분께서 회전 라인은 요즘은 뭐 비례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냥 발판식으로 쓰셔도 무방하다고 하셔가지고 150만원짜리 발판식으로 회전 라인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하고 집게는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는 뭐 아직 뭐 700시간 밖에 안 탔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회전함으로 바로 교체를 하시려다가 이제 여유가 좀 안 돼서 조금 딜레이 됐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저희 쪽에 와서 회전함 설치하고 출근할 거고요.
연장비는 HX65 AMT.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입고됐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작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업을 못하고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해당하는 교체는 다 끝났고 저희 이제 마무리 청소 세척을 다 하고 있고요. 링크가 없이 와가지고 보낼 때도 저희가 이제 바로 바가지를 채워서 보낼 건데 일단 음성 주기장으로 가서 이렇게까지 설치를 하고 나간다고 하니까요. 교장비는 회전 돌직계 라인을 옵션으로 주셔가지고 원래 3판이 이 좌측에 회전 라인이 아래에 있는데 제가 몇 번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센터 조인트에 이 운전석 쪽에는 압력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보내서 회전 돌직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전 돌직계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회전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전 라인은 저희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희는 회전체가 이 상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회전 라인을 저렇게 밑에까지는 연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옵션으로 다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뭐 한 판이라고 무조건 저 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는 항상 회전 라인 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회전 돌직계를 사용하실 분들은 저희 쪽에 예약을 하실 때 회전 돌직계를 사용하신다고 라인을 살려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마다 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몇 번 여러 번 저희 영상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예약을 하실 때 꼭 회전 돌직계 사용 여부, 회전 라인 사용 여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작업할 때 작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추후에 하려면 저희가 또 출장 가서도 뭐 가능하긴 한데 저희도 뭐 출장비가 또 발생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이제 일정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차주분들도 일정을 조금 양보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보통 작업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설치를 할 때 회전 돌직기 라인을 해서 나가시면 저희도 나중에 출장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 선생님들도 이제 차주분들도 또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지금 오늘이 1월 29일인데 영상은 아마 명절 전에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명절 인사 드리고요. 1월 2024년 정말 지금 뭐 이제 한 달 지났지만 한 달 동안 저희 땅에서는 정말 바쁜 시기 지금 보내고 있고요. 물론 설치도 많지만 저희가 이제 그 틈틈이 정비 AS도 지금 일정에 맞춰서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비하실 분들도 지금 일 없을 때 정비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틈틈이 중간중간에 정비도 같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정비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셔서 스케줄 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전후로는 아마 장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명절 쉬고 명절 쉬고 다시 또 저희도 지금 예약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명절 쉬고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